오늘은 아로니아 재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열매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비대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열매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그 열매 중에 약간 큰집이 있다든가 이런 열매들은 결국은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. 특히 그 여기 보시게 되면 검정으로 보이는 이러한 열매는 다 빠질 겁니다.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은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비대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나무들을 보시게 되면 제대로 열매가 비대가 될 뿐만 아니라 벌써 그 열매 부분에 벌써 끝부분이 약간 색상이 벌써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색상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가뭄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열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밭에 초생 재배를 하면서 함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엊그제 그걸 예초를 하다가 지금 다 하지를 못하고 일부 지역은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지만 지금 잠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예초 작업을 했던 흔적이 보일 겁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초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아로니아 재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로니아 새순의 진딧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. 특히 그리고 이 새순이 올라오는 새순이 그 해마다 자라는 것이 적어도 10cm 내지 15cm 정도 자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. 이거보다 더 많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속칭 도당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게 되면 도당지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.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열매도 끝부분이 보시게 되면 색상이 이미 많이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열매가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 열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끝부분이 상당량 많이 벌써 색상이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과 같이 새파랗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물어서 이렇게 그 열매가 색상이 벌써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할 때 큰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. 대체적으로 재배가 쉬운 반면에 그 열매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을 주시면 그 댓글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초생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 예초 작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. 예초 작업을 이미 올해 두 번, 세 번을 실시한 그 마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각 밤마다 일항마다 그 이제 예초 작업을 다시 한번 해야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각 일항마다 보시게 되면 예초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 지역도 끈으로 맸는데 끈으로 매었던 이유는 열매가 있게 되면 익어지면서 이 가지가 축 늘어지게 되면 열매가 굵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줄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잘 보시면 특히 아로니아를 재배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각각 댓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